안녕하세요. 황센터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를 위한 실전 워밍업, 10분, 딱 10분 실전 워밍업, 트럼펫 소리를 잘 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급하게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저번에 트럼펫 잘 부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연습, 롱톤하고 슬러 텅깅, 이거 세 가지 꾸준히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실전 연습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미자분들이 연습을 꾸준히 이렇게 지속해서 오랫동안 하시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스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연습 헬스랑. 운동을 꾸준히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헬스장 가가지고 무거운 무게를 한 번에 이렇게 드시거나 이렇게 당기시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몸에 무리가 가거나 다치거나 할수 있잖아요. 저희 트럼펫도 몸을 쓰는 악기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무거운 걸 들면 안 되는데, 그래도 저는 음역대로 연습을 워밍업을 추천드리거든요. 음역대로. 그래서 무슨 말이냐? 1옥타브 음역대로 워밍업을 저희는 오늘 할 거예요. 초보자를 위한 연습이기 때문에 같이 할 건데, 오픈 포지션에서, 오픈 포지션, 아무것도 안 누른 0번 포지션, 오픈 포지션에서 중심을 잡아서 일단 솔에서부터 롱톤을 시작할게요. 메트로놈 템포는 60으로 하고, 60 틀을게요. 저 먼저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둘, 여러분이에요. 넷, 여덟 박자예요. 둘, 셋, 넷.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둘, 셋. 일단 템포 60으로 솔부터 솔파밀에 도 8박자 롱톤을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풀톤에 가깝게 너무 크지는 않겠는데 대신 내추럴하게 호흡이 볼륨이 작아지지 않고 기둥이 일정하게 같은 굵기로 일정하게 내뱉는다고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음이 떨려서도 안 되겠지만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충분히 마셔준 다음에 일정하게 뱉어주는 연습이죠. 템포 60으로 8박자 그렇게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박자예요. 근데 이제 롱톤 할때 중요한 점은 너무 길게만 하는 것도 추천드리지 않는 거는 몸에 불필요한 힘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쥐어짜는 거는. 그러니까 내추럴하게 가장 편안한 상태로 내뱉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느낌을 잘 찾아서 롱톤 하셔야 돼요. 아니면 독이 될수 있기 때문에 롱톤이라는 연습이. 솔부터 도까지 내려갔고 이제 템포 60으로 8박자에서
솔 오픈 포지션, 중음, 1옥타브 중음, 솔에서 솔라시 도를 이제 또 8박자 올라가 볼게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솔라시도 맨 처음에 솔파미레 도 했고 그 다음에 솔 기준으로 해서 솔라시도 8박자 롱톤 했고요. 다음에 도 밑에 저음을 할 거예요. 해볼게요.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트럼펫이 가지고 있는 음역대가 로 제일 이제 1옥타브 밑에 저음 F샵부터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는 음역대가 기본적으로 트럼펫 음역대로라 하는 음역대가 로 F샵부터 1옥타브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다음 2옥타브서부터 도레미파솔라시 3옥타브 도까지 예. 여기가 실질적인 트럼펫이 사용하는 트럼펫이 가지고 있는 음역대라고들 많이 하거든요. 로 F샵부터 1옥타브 도레미파솔라시 도 2옥타브 도부터 도레미파솔라시 3옥타브 도까지. 네. 저희는 1옥타브서부터 아래 G까지 오는 개니까 솔까지 네.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음 도시 라솔한그 소리가 나가는 정도, 입술이 떨리는 정도, 그리고 몸에 힘이 빠진 정도가 중음 솔부터 솔라시도 네, 이 정도까지 음역대가 저음 나는 음역대랑 비슷하게 호흡이 나가줘야 돼요. 롱톤을 할 때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솔부터 보여드릴게요.
식으로 오픈 포지션 중음 솔, 오픈 포지션 중음 솔 위에 도, 도, 이게 같은 힘으로 같은 호흡의 양으로 정도의 호흡 컨트롤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꾸준히 1옥타브 음역대를 롱톤을 연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센터였습니다.